이들 한번 보십시오. 신기하지 않습니까? 단단하고 동글동글합니다. 참 정원이 예쁘죠? 참 정말 아름다운 정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5년 동안 열정적으로 만든 정원을 같이 구경하겠습니다. 5년 만에 이 정도의 정원을 가꾸었다면 그동안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원에 몰입했을까 추측이 됩니다. 이 정원의 중심은 다양한 모양의 석물입니다. 괴석, 수석, 바위, 돌로 된 조각품이 정원의 중심입니다. 보십시오. 다양한 형상의 다양한 종류의 석물들을 수집해서 전시해 두고 있습니다. 예, 좌우로 보십시오. 돌로 만든, 돌로 된 모든 것이 다 수집되어 전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합도 보이고요. 예, 여기는 두꺼비 두 마리가 정원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. 돌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에는 낮은 나무들이 심게 되어 있고 초화들이 심게 되어 있습니다. 예, 연못이 있고요. 창포가 보이고 앞에 보이는 저 돌은 예, 돌 하루방 같은 그런 형상이죠. 항아리도 이쁘게 배치를 했습니다. 여기 주인분은 남자분이신데 예, 여성적인 감각이나 여성적인 그런 섬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장성도 보이고요. 앞에 넓은 바위에는 이게 뭔가요? 아, 네 마리의 거북이가 보이고요. 앞에 풍경도 멋지네요. 크기도 크고. 예, 여기 라일락은 예, 꽃을 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정원 보시죠. 정원이 꽉 찼습니다. 참 정원에 예, 의미 있고 값비싼 돌들이 정말 많네요. 그런데 이러한 돌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옮기고 잘 배치를 이렇게 했을까요? 참 무게가 상당할 것 같은데 예, 풍경도 예쁘네요. 5년 만에 이렇게 정돈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었다고 합니다. 참 정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. 예, 소담한 풍경이 예, 예쁘네요. 정성스러운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정원에 돌만 있으면 삭막할 텐데 곳곳에 아름다운 초화들도 많이 심게 되어 있네요. 오른쪽으로 돌탑도 멋있고요. 예, 중년에 이러한 정원을 가꾸는 게 참 보람되고 정원이 정말 좋은 놀이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소소한 석물들이 이렇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. 돌을 잘 배치하는 것도 참 기술이고 능력이고 예, 재능인 것 같습니다. 나무 위에 돌 하나가 고고하게 앉아 있습니다. 보시죠. 아치 위에 타고 올라가는 이게 얼음나무인가요? 제복을 가져온다는 두꺼비가 보이고요. 풍경 보시죠. 예, 풍경에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. 앞에 보이는 이 꽃이 꽃사과 꽃인가요?
바위에 붙은 담쟁이가 자연 속에 있는 바위 느낌을 줍니다. 예, 옆에 있는 소나무들과 잘 어울려서 멋진 산수를, 멋진 경치를 보여줍니다. 저 앞으로 둥근 바위도, 동글동글한 저 바위도 신기하고요. 이 정원은 500평이라고 합니다.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500평이면 혼자서 가꾸기에 적절한 크기의 정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바위도 이쁘고 붙은 소나무도 멋있네요. 참으로 좋은 수석, 돌, 바위, 개석들을 참 많이 수입도 했네요. 앞으로는 예, 목대가 굵고 숲이도 깊은 멋진 소나무들이 예, 있습니다. 비싸겠죠. 앞에 보이는 석가산도 멋있죠. 돌을 그냥 쌓아둔 것 같지만 멋진 바위산을 연상시킵니다. 소나무도 보이고요. 예, 쉼터 정자도 정원에 있어야죠. 단아한 6층 석탑이 정원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. 정원 전체를 한번 보시죠. 편안한 분위기입니다. 이런 정자에서 쉬면, 일하다가 쉬면 힐링이 되겠는데요. 종이 멋있고요. 이 앞에 정원을 바라보면 스트레스가 확 날아갈 것 같습니다. 멋있죠. 비닐하우스에 소소한 분재들이 있고요. 정원에는 이런 작은 비닐하우스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정원의 위치는 설명란에 적어두었습니다. 오늘은 5년 동안 진심으로 가꾼 정원을 소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